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실 분이 이분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분 한번 또 그분이에요. 저희 한번 네, 마셔봐보는 이유. 예. 자, 알려주세요.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대사산물의 종류는 단쇠지방산, 또 항균 펩타이드, 효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쇠지방산은 장 상피세포와 또 주요 에너지원으로 유익균이 잘 증식하도록 하고요. 또 항균 펩타이드는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해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사산물의 종류 중 하나인 효소는 소화하기가 힘든 식물 유래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장 건강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최근 포스트 바이오틱스 관련해서 지민 씨, 유빈 씨가 반가워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되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서 비만 세균을 억제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럼 유산균이라는 게 사실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우리 저 이혁재 선생님, 네.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포스트 네. 바이오틱스는 어떻습니까? 네, 그 보통 유산균은 그 위산이나 소화 효소 등에 의해서 90% 이상 사멸이 됩니다. 그 반면에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요, 이 생균뿐만 아니라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 함께 들어있어서 열과 산에 강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유산균 배양 건조물은 점액을 통과해서 더 직접적으로 상피세포를 자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역시. 좋습니다. 역시 우리 편이었어요. 진정한 의사죠. 예. 우리 편 대표 따지는 게 아니라 좋은 의견은 네, 언제나 얘기할 수 있는 거 잘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그 최후 변론 시간이 왔습니다. 두 네. 팀장의 변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장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셨다면 이게 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들이 장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네. 독소가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 마사지 그리고 저희가 특히 아까 알려드렸던 천추혈 여기 자극해서 독소 빼기 운동으로 독소와 아름다운 이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좋은 의견이에요. 네. 자, 이별은 아름다운 이별은 없어요. 장이 편안해야 건강도 편안해지는 거 아시죠? 네. 유익균이 활발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포스트바이오틱스와 함께 유산균으로 장내 환경을 잘 만들어 보자고요. 누구랑요? 네. 지민이와 재민이가 함께 만들어 드릴게요.